먼저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료대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던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상현 기자, 전공의들 복귀 시점 결정됐습니까? 오늘 오전 7시 업무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던 전공의들이 내부 반발로 인해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조금 전 1시부터 내부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업무 복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내일 오전 7시를 기해 업무를 복귀하되 다만 1인 피켓 시위 등은 이어가는 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상황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전국 의대생들이 오늘 0시에 마감된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를 거부하고 실기시험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거부율은 86%로 집계됐습니다. 의대생 단체가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미 응시 재접수 기한을 지난 4일에서 어제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며 더 이상의 응시 재접수나 연기 없이 예정된 일정대로 국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천여 명의 응시 대상자 중 2,700여 명이 국시를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인턴, 공보위, 군의관 등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필수 인력 중심으로 배치하거나 정규 의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완벽한 구제가 정부와의 합의 조건이었던 만큼 국시와 관련한 불이익이 생기면 정부와의 합의도 무산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